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버려버리고 차기들이 이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만들고 이런 것은 권력을 찬탈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정통성은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로부터 부여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론적 배경을 가장 먼저 제시한 분이 존 로크지 않습니까? 존 로크의 통치론, 통치론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존 로크 저서에는 전쟁 상태에 대하여라는 부분하고 권력 찬탈에 대한 부분이 상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권, 입법부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는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존 로크의 통치론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면 17장의 권력 찬탈에 대하여, 18장의 폭정에 대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국가와 결합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려는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호입니다. 자연 상태에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자연 상태의 모든 특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남아있는 동안 열악한 상황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사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국가 권력을, 국가를 형성하게 하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행사를 위임하고 소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가의 법률에 복종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가가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권의 보호가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그리고 집행권을 사회의 미덕이 요구하는 것으로서 입법부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회 권력에 넘겨주지만,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더욱 잘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일반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하는 겁니다. 폭정을 하라고 여러분들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가의 입법권이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적흥적인 법이 아니라 인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확립된 지속적인 법에 의해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러한 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은 공평하고 고전 재판관에 의해서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재판관들이 참 공정해야 되는데 선거 재판에서 본 것처럼 이 재판관들이 이제 이렇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체의 물리력은 국내에서는 오직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해 공동체를 습격이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공공선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끼리끼리 그냥 선거를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권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보시죠.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누리는 것이며 그 사회 확립된 법들이 주요한 도구와 수단이 됩니다. 정부는 누구에게 맡겨지든 사람들의 재산을 소유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건과
목적을 위해 위임된 것입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국가의 존립 목적이다. 권력 위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권한도 없이 인민에게 무력을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맡기는 신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민에게는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입법부가 어문짓을 하게 되면은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일파들의 이익을 이런 극대화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뭘 선포한 것 같다는 겁니까? 입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이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과 꼭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가 사회에 꼭 필요하고 인민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무력에 의해 방해할 때 인민은 무력으로 그것을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권한 없이 힘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침략자로서 전쟁 상태에 놓이는 것이며 그에 따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그 힘을 주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투표를 조작해가 너희들이 그냥 권력을 만들었지 않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흘렀지만 존 로크의 통치력이 국민이 언제 저항할 수 있는가 입법부가 뭘 해야 되는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인민들이 정부와 통치자를 선택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적어도 그들 자신이나 대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제출한 확립된 법을 가질 때까지 또한 그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재산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당한 재산의 소유자란 것이 인정될 때까지는 그들이 자유롭게 동의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뭐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얻는 겁니다. 그 동의를 얻은 권력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유로운 동의가 없다면 그 정부는 그 정부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유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전쟁의 무력화에 놓이는 명백한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겨가지고 선관위가 뭡니까? 권력자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존 로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있는 거다. 그리고 권력을 그렇게 만든 자들이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전쟁을 선포한 겁니까?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뭐죠?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권력을 여러분들 만들고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까? 정복을 외세의 찬탈로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찬탈은 일종의 국내적인 정복이며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찬탈자는 결코 정당한 권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찬탈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는 소유물을 차지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찬탈이라면 단지 인물이 바뀌는 것일 뿐 정부의 형태나 규칙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찬탈자가 자신의 권력을 그 국가의 합법적인 군주나 통치자에게 속한 권리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찬탄에 덧붙이는 복정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관행화된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권력을 찬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찬탈은 내침이다 이야기. 내부의 적들로부터 정복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찬탈한 자들은 어떤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한 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찬탈자들이라는 거죠. 존 로크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이란 겁니다. 사기꾼들이란 겁니다. 찬탈자는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정부에서 통치를 담당하게 될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인민에 의해 정립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형태를 확립한 모든 국가는 공적인 권력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을 지명하는 규칙과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선거법이죠. 누구든 국가의 법이 규정해 놓은 것 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자는
비록 그 국가의 행태가 여전히 유지된다 해도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부정선거해가지고 금배지를 달면은 국민들에게 복종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한 거죠. 국가의 법이 규정해 놓은 것 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한 자는 국민들이 복종, 국민들로부터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 그는 법으로 임명된 인물이 아니며 당연하게도 인민이 동의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찬탈자이거나 그에게서 비롯된 자는 모두 인민이 실질적으로 동의할 때까지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불법적인 여러분들 과정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된 자들에게 국민들이 복종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찬탈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전제는 권리를 넘어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아무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배받는 사람의 행복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왜 하냐? 끼리끼리 해쳐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 그걸 고상하게 존 로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배받는 사람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개별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뭡니까? 권력을 찬탈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월이 수백 년 흘렀는데 이렇게 발생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존 로커가 이야기해놨는지 지금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권력의 찬탈자란 겁니다. 존 로커 표현에 의하면 어떤 칭으로 불리든 통치자는 법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규칙으로 삼으며 그의 명령과 행위는 자기 인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심과 복수, 탐욕 또는 그 밖의 변덕스러운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참정권을 지켜가지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선출직 공직자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존 로크는 어떻게 보는지. 이래서 고전이죠. 고전. 세월이 수백 년 흘렀지만 우리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찬탈한 자들입니다. 권력의 찬탈에 부역한 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인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권력을 찬탈한 행위가 한국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공직선거를 해보한 이 책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